반갑습니다. 저는 쿠키비의 구골입니다. 일단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문단돌이에요. 쿡TV 하면 생각나는 것은? 이다. 괄호 안에 센스있고 재미있는 답변을 남겨주세요. 어? 자, 반갑습니다. 저는 쿡TV의 쿡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아주 깜찍하고 귀염귀염한 세균과 곰팡이 키우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곰팡이 그리고 세균 정말 저희 일상 채널에서 여러분들, 곰팡이 그리고 세균 저희 일상생활에서 정말 밀접해 있는 아주 거리감 없는 그런 단어들이죠. 이제 곰팡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음식을 먹고 남겨가지고 이제 바깥에다가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은 이제 곰팡이가 핀 모습을 여러분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세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상생활에 쓰는 물건들, 뭐 핸드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 손 손에도 세균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균이 얼마나 위험하면 나라라 호박맨에서 이제 세균맨이 등장하면서 세균맨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세균맨이 싫었습니다. 어찌라고? 아무튼 이런 세균들과 곰팡이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짜잔! 세균과 곰팡이 키우기입니다. 별걸 다 키우네. 아무튼 이 곰팡이와 세균 키우기 세트를 가지고 이제 곰팡이를 한번 키워볼 텐데요. 이 곰팡이 키우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1편, 2편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찍을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이 곰팡이를 배양하는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손, 그리고 일상생활에 쓰이는 돈 같은 거에 어떤 세균과 곰팡이들이 자라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구경해보도록 하죠. 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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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커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한천 가루, 그 다음에 은박컵 들어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컵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스푼과 스틱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일단 이 플라스틱컵에다가 이 한천 가루를 한 스푼 넣고 물을 100리터를 넣어주라고 하래요. 일단 물을 100리터 넣어주고요. 자, 요 정도 넣고 이제 한천 가루를 한 스푼을 넣어주라고 하네요. 오, 한천 가루 완전 고와. 오, 고와 고와. 뚝뚝뚝 투어해서 이제 젓가락으로 잘 털어주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냐냐냐냐냐냐. 오, 냄새 극혐입니다 여러분들. 와. 자, 다 섞어줬으면은 이 은박컵에다가 이걸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걸 이제 한번 끓여주라고 합니다. 한번 끓여주러 가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고 파이어. 불이 빨리 안 올라오네. 뜨거운 열기로다가 이 친구를 한번 끓을 때까지, 끓으면 바로 걷어와야 됩니다. 한번 끓을 때까지 한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글보글 조금씩 조금씩 끓기 시작하면은 바로 가져가야 됩니다. 아, 뜨거. 자, 이렇게 들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제 살짝 쿵 끓여줬으면 이제 1, 2분 동안 식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 2분 동안 뭐하지? 자, 2분 동안 이렇게 식혀줬으면은 이제 이 샬레, 아까 비커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비커가 아니고 이 샬레에다가 이제 평평하게 부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 3개 정도만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다 부어줬으면은 이제 또 굳을 때까지 5분에서 10분 정도 또 기다려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뭐하지? 기다려주고 오지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다 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아까 그 액체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고체로 변했습니다. 되게 말랑말랑하네요. 오, 바삭바삭하네. 아주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세균과 곰팡이의 집이 완성되면은 이제 씻지 않은 손으로 이제 한번 찍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엄지도 한번 찍고, 이렇게 검지도 한번 찍고, 중지도 한번 찍고, 약지도 한번 찍고, 새끼도 한번 찍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발도 한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닫고
이제 여기다가 이름을 써놓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곰팡이를 키우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일상생활에 쓰는 동전들, 동전들 안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찍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짜리, 50원짜리, 그 다음에 이런 지폐 같은 거, 지폐 같은 것도 여기다 이렇게 많이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뚜껑을 닫아주고 이름을 적어줍니다. 돈!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무서울 수도 또 극혐일 수도 또 혐오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바로 브라운걸이 신었던 양말입니다. 아! 이 양말 안에는 어떤 곰팡이들, 어떤 세균들, 어떤 악마가 숨어 있을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을 여기 비커에다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불태워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마. 악마! 그리고 닫아주고 또 이름을 적어줍니다. 브라운걸의 양마. 양마 제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곰팡이와 세균 키우기 1탄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는 30도 이상, 60도 이하로 이제 이 친구들이 이 3일 정도, 이틀에서 3일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곰팡이와 세균들이 조금씩 자란다고 하는데요. 한번 제가 또 기다려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2편을 또 제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 세균 친구들, 곰팡이 친구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오늘의 세균 키우기 여기서